값어치는 있는 것 같아. 오늘 거는 미션 패스. 토마토 이거 작업장이야. 이거 작업장. 작업장이 뭐지? 주장은 그냥 뭐지? 특정 타임 때마다 경매장에 다 올리는 거야. 정답 사기 진짜 힘들어. 이거 한 개만 고르면 되지. 오늘 미션 패스는 이제 전 이제 신화 보석인데, 신화 보석, 심연 보석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심연 수정. 그 대비해가지고 500펄레 15개면 나쁘진 않거든.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여기 되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추가 결제까지 해가지고 살 만한 값어치는 없고. 결제까지. 돌복도 있거든요, 오늘 거는. 돌파복권 300개. 이것만 해도 뭐, 핫딜 200개니까, 158 정도, 138 정도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미션은 이제 거래소에서 하기. 거래소에서 아이템 뭐, 그냥 재료 사면 되고. 전설 장신구 이거 팔아가 몇백만원 들어오고. 이번 건 꽤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아, 오늘 핫딜을 산 거구나. 일단 장신구부터. 무투매 정열이띠. 악세 근데 한글 올릴 필요 없더라. 상한글 올리니까 엄청 급 팔리더라. 괜히 이때까지 한글 올린 거야. 시간 지나니까 뭐. 더 팔리긴 더 팔리더라. 엘린? 오, 씨, 엘린 개꿀 봐, 이거 봐. 특상급, 겨우 20개까지 특상급 수정상자 3개 나온다. 오우, 봐요. 개꿀. 졸라 개꿀이다. 과연 오 무력 제발 만땅 무력. 오 이거 진짜 뭐지? 강장이랑 방어랑 진짜 구분이 안 되더라. 색깔 같지 않나? 이게 강장이랑 방어 이게 모르겠더라 나. 에이씨 강장. 아 이게 좀 진하네 방어는. 에이씨 쓸 거 하나도 없네. 씨 폐망이네. 망당 공유 11. 이런 말 이제 존버하는 거지. 신화 수정 합성하지 마. 힘펄 없으면 지르지 마. 없으면 그렇지. 힘펄 질렀어까지 지를 만한 값어치는 없어 개인적으로. 충전해서 이제 살 만한 값어치는 없어 개인적으로. 수정은 이제 심연은 이제 수정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르지 마. 만 원이 뭐지? 만 원이면 치킨 반마리 값인데. 만 원 충전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만 원도 돈이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게임 회사들이 노린 게 그거야. 왜 요새 뭐 핫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 소가 이제 무과금라들이 지갑을 열려고 연 거든. 아시다시피 한번 지갑 열리면 계속 열리거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지. 만 원도 우습게 보면 땅을 파봐야 만 원이 나오나. 만 원도 우스운 거 아니야? 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10만 원 되고 이렇게 가 높은 확률로. 그래가지고 그런 마인드는 안 가지는 게 좋아. 모바일 게임 할 때는 만 원도 피 같은 내 돈이야 생각해. 김대일 이제는 그 집 사는데 내 돈을 보탰다고 생각해봐. 돈 졸라 아까워. 대일이 집 짓는데 이제 건물 이제 신사옥 짓는데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돈 졸라 아깝더라고. 그래 만원이 뭐 어쩌면 그 적은 돈이긴 해. 맞아. 근데 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50만원 되고 이래 돼.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깐깐하게 가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 단단하게 처음에 1000원 쓰면 그 다음에 만원 쓰기 편해져. 맞아. 허브비스가 노린 거 그거야. 근데 영지 플러스가 없으니까 뭐 식량 문제가 없어가지고 당분간은 파프리카 좀 심어야겠다. 이거 씨 쓰지도 못하고 씨 당분간 파프리카를 좀 두 개씩 말게. 파프리카 쓸 데가 없으니까. 아까 근데 뭐 나왔지?
참 나도 봐라. 나 뭐지? 잘 안 지르다 보니까.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펄 가방에 이렇게 그 아이템이 까북 차본 적이 없었어요. 난 펄 잘 안 지르는 편이라 가지고. 1일 펄하고 그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핫딜 때문에 1일 펄 지르기 시작하니까 뭐 패키지도 뭐 가끔 질러보고 이렇게 되거든. 그때까지 패키지 쳐다도 안 봤거든. 물론 최근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확실히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 돈 너무 만 원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물론 만원 같은 만원이면 뭐 친구라고 술 마실 때 이럴 때 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이제 돈이긴 하지만 게임할 때 그런 생각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응? 눈물이 왜 떠 있지? 뭔데? 티티움이야? 스케이브 저거 한 번에 까게 해주면 안 되나?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아 이거 클릭이 왜 이래 안 돼 이거? 이걸 몇 백을 클릭해야 하는가 보네. 길리슈트 하나 살까? 힘펄 너무 아까운데 솔직히. 길리슈트 1200펄 아니야? 힘펄 진짜 너무 아까워. 아 의상 펄 주는 건 펄 주고 사는 건 아까운데 뭐 어차피 힘펄 이번에 공짜로 받은 거니까 내일도 분명히 핫딜 할 것 같은데 내일 핫딜 하면 사야겠다 길리슈트. 아 크리스마스 옷